자, 그다음 피셔 시익정합기 2차 압력 이상 상승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합기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2차 압력이 줄어들겠죠. 필터에 먼지가 막히게 되면 여기에 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필터가 이렇게 있고, 그죠? 필터가 이렇게 있고 배관이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죠? 가스가 이렇게 통과한다면 필터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다이아프램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배관이 이렇게 축소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메인 밸브가 이렇게 다이아프램하고 결속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1차척. 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2차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메인 밸브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1차, 오른쪽은 2차. 이게 막혀버리면 들어오는 가스가 적기 때문에 2차척의 압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파일로트 스플라이 밸브에서 누설이 되었다. 여러분들 파일로트라고 하면 아주 소규모 밸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가스 배관이 빠져나가서 이 위쪽에 파일로트 스플라이 밸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일로트 스플라이 밸브에서 누설이 일어나게 되면 이 2차척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죠? 이게 배관입니다. 선이 아니라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이와 같은 작은 규모로, 그죠? 작은 규모로 이와 같은 뭡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파일로트 스플라이 밸브가 있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스가 누설이 되면 2차척의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해답은 우리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상승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자, 미리 혼합하여 점화하는 연소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스 연료에다가 미리 공기를 혼합했다. 이것을 우리가 혼합기 연소라고 볼 수가 있죠. 확산 연소는 대부분 기체, 정발 연소는 대부분 액체, 분무 연소는 우리가 입자의 점도가 높은 그와 같은 것을 분무시켜서 연소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합기 연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혼합 연소다. 그죠? 예혼합 연소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미리 예자를 쓴 것이죠. 미리 공기를 혼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혼합기 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체 상태에서 다음 식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죠? 여기에서 CP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P. 이 CP가 의미가 정압 비열이죠. 압력을 일정히 한 상태에서 측정한 비열을 정압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Q 값도 정압 비열에서 정압, 압력을 일정히 한 상태에서 열량 값이 되겠다. 그래서 정압, 다른 말로 등압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압이다. 이렇게도 표기한다. 이 말입니다. 정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해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압이나 정압이나 똑같은 용어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고열온이 400도씨, 저열온이 40도씨, 카르노 사이클을 행하는 열 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그러면 어떠한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개가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Q1이 들어오고, 그죠? 여기에서 Q2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일이 행해진다 이 말이겠죠. 일이 행해진다. 카르노 사이클에서 우리가 열 기관의 효율을 우리가 이타라고 이야기할 때 이타 이꼴은 Q1분의 W,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됩니다. 냉동기에서 COP, 성능 계수라고 이야기하죠. 성능 계수, 그죠? 성능 계수는 W분의 Q2 이렇게 계산을 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거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 8번 문제도 실기 문제하고 아주 자주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개가 있을 때 고열온이 들어오고 고열온이 들어오게 되면 일을 식히고 나머지 열은 우리가 저열온으로
이렇게 버리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기관에서 효율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뿐에 이거 이렇게 됩니다. 니언, 니언. 그렇죠? 이것뿐에 이거 Q1분의 W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Q1은 그대로 따라오고 W는 결국 Q1에서 Q2를 빼주면 W가 됩니까? Q1-Q2를 제거를 시켜주면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전부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열량은 우리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온도하고 똑같다. T1분의 T1-T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게 되면 T1이 처음에 고열원이니까 273에서 400을 더하시면 되겠고 T1이 273에서 더하기 400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T2가 273 더하기 4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100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53.5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 이 8번 문제 이거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 문제에서도 정말로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차부터 듣고 2차를 들으셔야 우리가 2차에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스배관 진동 시공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관내 유체가 공진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유체가 흔들리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죠? 배관의 고유 진동수와 배관 내 유체의 맥동수가 일치하도록 한다. 고유 진동수하고 유체의 맥동수가 배관이 고유 진동수와 배관의 유체 맥동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관내 유체의 압력 변동을 가능한 적게 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고유 진동수와 관내 유체의 진동수와의 비는 0.7 이하,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 문제를 보고 두 번째로 이 문제에서 해답을 찾아내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유형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